조생종 양파가 본격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초반 우려와 달리 농사도 잘 지어졌고 밭대기 거래 가격도 예년보다 높은데 양파 농민들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속에 있던 흰 양파가 시장 출하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조생종 양파는 밭대기 거래도 쏠쏠했습니다. 상인들이 3.3제곱미터에 최대 2만 원에 거래해 지난해 15,000원보다 높았습니다. 예, 계속 지금 현재 3일, 4일 전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집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인들이 비싸게 사간 양파 가격은 그러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800원 선을 웃돌던 양파 가격은 한 달여 만에 700원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 고흥, 무안순으로 출하됐던 조생종 양파가 올해는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양파값을 잡겠다며 양파 8,000톤을 수입해 80% 이상 방출했습니다. 상인들이 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시장 출하를 머뭇거리면 5월 중순 이후 수확할 중만 생종 양파 거래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생 양파가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출하를 뒤로 밀치는 관계로 우리 중만생이 나오는 5월 중순경에는 물량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농민들은 지난달 양파 가격이 비쌀 때 정부가 재빨리 수입으로 공급량을 늘렸듯 현재 양파 가격의 하락세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